한 주를 마무리하는 전략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CPI에 이어서 PPI까지도 둔화된 모습들을 보였고 특히나 전월 대비 하락했다라는 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확실히 양호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로서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기금의 통화 스와프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00원 하단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외국인들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한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섹터들이 그냥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매격으로 다른 업종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확실히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 주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바이오 섹터와 원전 섹터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장에서는 뭐 큰 이슈는 없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뭐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 그리고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만큼 그와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2,550선, 코스닥은 890선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좀 무난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업종 순환매로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